네, 오늘장 간판주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세운경제TV 홍희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홍희진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진행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장이 최근에는 뭐 강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았긴, 그러니까 많은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우리가 좀 볼 게 아니라 좀 나쁜 종목들도 조금 면밀히 좀 들여다봐서 조금 단기적으로 이제 낙폭이 과대하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떤 매수를 하는 이제 그런 실수는 조금 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LCC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부진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의 흐름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지만 진에어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합니다. 오늘 이제 한 16% 가까이 좀 밀리고 있고요. 문제는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기대감이라는 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 비행기를 많이 타게 되면 매출액 증가,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 증가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영업 손실 증가율이 엄청나게 좀 크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보다 지금 영업 손실이 거의 이제 배 가까이 좀 증가를 해서 601억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코로나가 좀 풀린다 그래가지고 당장에 좀 개선되기 좀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늘 굉장히 좀 과도한 흐름이 LCC 관련주,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TA항공, 그다음에 진에어 쪽에서 좀 매물이 조금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2016년에서 2018년도, 그러니까 지금 가장 돈을 잘 벌었던 시기가 진에어가 지금 보시면 2017년도인데 975억이거든요. 연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에 있는 부채 비율이 너무 좀 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하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여행 항공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거를 진에어의 개별 악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항공주들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현재는 치킨게임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어떤 영업이익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이 조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살아남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는 LCC 전반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관찰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추면서 좀 전략적인 부분에서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 항공주와 LCC를 좀 구분 지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조선일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간판주는 대동입니다. 대동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동 공업이 얼마 전에 사명을 변경했죠. 앞으로 이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전유자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매출액이 2,9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한 6%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6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0% 성장하면서 상장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율 농기계 그리고 스마트 농기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스마트 팜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매출이 1,012억, 해외 매출은 1,298억 원으로 해외 매출이 더 많죠. 국내 시장에서도 농업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기능의 프리미엄 농기계 그리고 농기계 원격 관리 커넥티드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 2년 연속 1분기에 1,0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적으로 농기계 브랜드인 카이오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세계 72여 국에게 진출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 2분기 때죠. 앙골라의 1억 수출 프로젝트를 빼고도 벌써 이미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사상 최초입니다. 글로벌 공략을 위해서 대동은 특히 이제 북미 지역, 바로 미국과 캐나다죠. 그리고 유럽 지역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메이저리그의 유현진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바로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키드로더, 승용 잔디 깎기 기계, 그리고 다목적 운동차 등 그라운드 케어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인데 앞으로 북미 지역 매출이 많은데 특히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엄청 좋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의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데 그 소속되어 있는 그 구단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더 로더나 또는 제로턴 모어라고 그래갖고 이제 승용 잔디 깎기가 또 미국이나 북미에서는 또 유행이죠. 거기다 다목적 운반차 등을
출시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대동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